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이TV 최종일입니다. 때는 이제 1995년도 여름인데 여러분 혹시 이 따리샤오즈 기억나시나요? 이놈은 짜오산이 제일 처음으로 도박장을 시작했을 때 있었었던 놈인데 하지만 그 뒤에 짜오산한테 이용당하여서 그 웨이런을 죽이고 타지도 망명갔잖아. 하여 이놈이 악명이 전체 장춘시에서는 자자했었지만 그 광저우시에서 누가 알아봐준답니까? 리정광 형님 정도가 되어야 베이징이란 타지에서 다시 시작해도 이 더더욱 날아다닐 수 있는 건데 먹고 살기가 바빠지자 이 따 리샤오즈는 95년도에 다시 장춘시로 기어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미 4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이 괜찮아진 줄 알고 말이었죠. 하지만 이제 장춘시에서 짜오산을 무시하고 다른 따 윙거라는 큰 형님을 모셨다고 합니다. 이 따윙거라는 놈은 돈은 조금 있는데 그 전개의 영향력이나 힘에서나 다 짜오산보다 아래였었는데 하지만 자신을 이용하고 또한 모든 죄를 다 자신한테 뒤집어 씌운 짜오산은 또 다시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따 리샤오즈가 이 장춘시에서 여러가지 강호의 일을 처리해주면서 실력을 누리던 중 그만 요 경찰들한테 딱 잡혔다고 하는데 따 리샤오즈를 잡은 건 이름이 텐신이란 부대대장이었었는데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따 리샤오즈는 그 당시 장춘시에서 이 최고의 지명수배자인데 이놈을 잡으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. 하지만 그 따 리샤오즈를 따르던 띵바이허 류쿠이엔 등등 10명을 이 다들 당황해놨다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이 죽고 사는 걸 함께 하였었던 친형제 같은 사이였으니 말입니다. 하여 그들이 큰형님 따 윙거를 찾아갔었지만 따 윙거가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텐신이란 경찰놈이 이미 장춘시 경찰국에다가 보고를 다 넣었단다. 그러니 이는 이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. 하지만 말이다 그 짜오산은 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의 부하놈들이 이미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도 그 경찰 계통을 싹 다 덮었다잖아. 여기서 제가 생략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왕즈가 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과 조홍우가 또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한 번은 짜오산이 이 도박빚을 받으러 다니다가 그만 또 귓바망이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네, 어느 이야기서나 짜오산 이놈은 귓바망이를 안 맞으면 못 참는 놈인데 하여 짜오산이 조홍우와 왕즈 황창 이렇게 세 명을 보내서 놈을 손 좀 봐주게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냥 손 좀 봐주라는 건데 필경 짜오산이 나중에 그놈한테서 밀린 도박비도 받아내야 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왕즈 일당 세 놈은 이 승합차를 끌고 놈을 찾으러 갔었는데 네. 그놈이 글쎄 병원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놈이 자신이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었는데 이 세 놈이 찾아온 거라는데 하여 이 도박꾼은 연로하신 모친을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밑에 내려가서 얘기만 잠깐 하려고 했었다는데 네. 이어 그 도박꾼 놈이 이 허리를 구부리고 좋게 좋게 승합차에 오르고 있는데 근데 딱! 왕즈 이놈이 글쎄 놈이 뒷대가리다 대고 딱! 하고 한방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 조홍우와 황창은 또 얼마나 놀랐겠냐고요. 네, 그 병원 앞에 오고 가는 행인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다?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이 세 놈은 시체를 부랴부랴 태워갖고 이 도망을 쳤었으면 그 병원에 있던 도박꾼이 모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계속하여 멍하니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살인사건을 덮느라고 쪼싸는 아래 위로 30만 위엔이나 썼다고 합니다. 또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도박비도 못 받게 되었는데 이 짜오산이 빡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왕자한테 개고소고하면서 욕지거리를 퍼부었는데 이 짝! 네, 그 처남이 왕자가 글쎄 매부의 귓바망이를 후려가긴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도 짜오산은 맨날 이 처남한테도 귓바망이를 얻어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그냥 손만 좀 봐주라고 했었는데 왜 이 왕자는 굳이 죽여버려야만 했을까요? 네, 그 왕자가 얘기한 이유도 매우 어이가 없는데 그건 바로 왕즈 이놈이 더민쩡 즉 조직에서 신고식을 하겠다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을 죽여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. 이제부터 왕즈 이놈이 미친 게 본성이 점점 나오게 되는데 또한 조흥우까지 사람을 한 명 죽이게 되었는데 네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사건은 종일TV에 오르기 힘들잖아요.
하여 이놈들이 두 실제 살인사건은 제가 생략을 한 건데 그렇게 짜오싸니 영향력과 명성은 이미 전체 장춘시에서 자자했었기에 이 원건 네, 그 짜오싸니 찾아가라고 했다는데 그러자 이 띵바이허나 류쾌옌이나 다 그 짜오싸니과 매우 불편한 사이라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따리샤오즈를 구해내려면 억지로라도 가봐야 하겠는데 그렇게 띵바이허 일당 7명이 짜오싸니 도박장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잠깐만 너희들 뭐니? 네, 그 조흥우가 앞에서 처음 막아대는 거였다는데 우리는 그 짜오싼거의 아우들이요 지금 급급히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온게요 하지만 조흥우가 얘기하는데 그 대표로 한 명만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기다리고 말이요 네, 이렇게 많이 들여보냈다가 짜오싼이 위험하면 어떡한답니까? 조흥우는 이렇듯 생각이 깊고 일처리가 깔끔했다는데 그렇게 그나마 요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류쾌옌이 대표로 짜오싼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요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짜오싼이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따 리샤오즈 너그들 다들 지금 모시는 큰형님이 따로 있다며 그 뭐 따윈이라고 했던가? 그럼 그 따윈과 얘기해야지 나랑 얘기해서 뭐하네? 네 그러자 요 류쾌옌이 최고를 쓰는데 싼거 그 따 리샤오즈가 뭐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지 잊으셨습니까? 전에 그 왜 이러니 일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따 리샤오즈가 입을 뻥긋하게 되면 그 짜오산 그도 똑같이 무사하지 못하잖아요 네 류쾌옌 그 짜오싼은 억지로 돕게 하려는 건데 뭐? 하지만 짜오싼이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쾌옌아 류쾌옌 역시 니놈이 요 주둥아리와 대가리가 요 살아있다 이. 근데 그게 나한테 먹힐람 아직 멀었다 이놈아 너 나랑 함 내게 해볼래? 그때 내가 지시해서 따 리샤오즈가 죽인 거라고 이 진술해도 그 경찰들이 나를 잡나 안 잡나 해볼래? 네 이 시기 짜오싼은 이미 그 예전에 짜오싼이 아닌데 경찰계통에 발이 쫙 뻗어 있었고 또한 짜오싼은 그 사건 때문에 판결을 받았잖아요 감옥살이도 4개월이나 하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죄를 묻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안 먹히자 류쾌옌이 이 꾸벅꾸벅였다고 하는데 짜오싼거 우리 따 리샤오즈 형님을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형님을 따랐었던 정을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싼거까지 외면하면 우리 큰형님 이 끝장나는 거랍니다 네 그제야 짜오싼이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는 거였다는데 류쾌옌아 너 진작에 이런 태도로 나왔어야지 이러한 태도라면 내 받아줄 수도 있네라 짜오싼은 그야말로 吃软不吃硬이라고 좋게 좋게 얘기하면 받아주지만 이 세게 나오면 안 먹히는 놈인데 단 하루만이라도 내 짜오싼이 아우였다면 이 죽을 때까지 내 식구여 내가 이 내 식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냐? 그렇게 짜오싼이 전화기를 척 빼들어서 어디론가 했었다는데 네 그러면 이놈이 지금 누굴 찾았을까요? 이 시각 짜오싼이 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 안인데 여보세요 짜오싼거? 아니 어떻게 우리 쌍꺼 이 아우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네 누구냐고요? 이놈은 바로 그때 짜오싼을 위해 쪽지를 건네주면서 그 왕훈과 이 철석철석이었었던 놈인데 이 세상에 어디에 이 영원한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나중에 우연히 그놈과 이 왕훈 사이 철석철석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뭐? 그때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 리 대장 그놈이 내 와이프랑 이 철석철석을 한판 했었다고? 만약 이러할 때 이 보통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? 아주 그냥 산산조각을 내고도 모자라겠는데 하지만 짜오싼은 이 놈을 불러다가 술 한잔 하면서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이 리 대장이 글쎄 이 두 무릎을 덜썩 꿇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 짜오싼은 이미 그 전개나 흑사회에서나 멘트가 아주 빵빵 거물이었었는데 이 자신 같은 깜빵이나 지키던 간수인을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야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짜오싼은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괜찮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가지고 뭐 그럼 내 와이프 어디 한 군데 살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안 그래야 너희들이 서로 시원했으면 그게 뭐 된 거지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짜오싼만한 그릇이 또
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? 또한 저산이 그 와이프 왕훈한테도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까짓거 뭐 어차피 그 몸뚱아리를 아껴서 뭐하냐?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처서처서해야 하지 않겠냐라고요. 근데 그때는 내가 깜빵에 있었을 때니까 그렇다 치고 이젠 그러지 말라. 내 이 저산이 멘즈도 있고 하니 말이다. 이토록 저산은 프랑스 스타일로서 이 너무나도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. 네 대장이 아니 이제 네 소장이라고 불러야 되나? 네, 이 쩌산이 글쎄 이 지 마누라와 철석철석을 용서해주는 건 둘째치고 그 네 대장한테 돈을 먹여서 키워줬었다고 합니다. 원래는 감옥 호실 다섯 개를 관리하던 감옥 대장으로부터 이제는 이 전체 감옥 안에서 넘버원 간수장까지 급을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리 소장이 어떻겠습니까? 이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그 쩌산을 따를 게 아니겠냐고요. 쩌산은 이렇듯 사람을 꽉 틀어잡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, 큰형님. 큰형님 덕분에 저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무슨 분부라도 계십니까? 이러한 간수장을 하는 놈들도 그 깡패 근다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자신이 조직뿐만 아니라 이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겠습니까? 이 쩌우사한테 부탁하여서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빌고 드려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요번에는 이러한 역할이 아닌데 어이 리 소장 그 딸 리 쇼즈라고 오늘 잡혔다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있는지 알아봐라. 그리고 이 나의 얘기를 그 딸 리 쇼즈한테 좀 잘 전해줘. 여러분 전체 장춘시에 이 수십 개의 경찰서가 있겠는데 대체 지금 어디에 잡혀있는지 어떻게 안답니까? 보통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에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겠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람을 가두는 간수장은 이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. 쩌우산꺼 저 20분 안으로 전체 장춘시를 뒤져서라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0분도 안 되었는데 이 삘리삘리 쩌우산이 전화가 울리는 거였다는데 큰형님 딸리 쇼즈가 지금 쇼홍초 경찰서에 잡혀있다고 합니다. 또한 제가 이미 그쪽에서 간수를 보는 놈한테 연락해서 이 형님이 뜻을 전해줬습니다. 그러면 이 쩌우산이 과연 뭘 전해줬을까요? 네, 그 경찰서에서 이 당직을 서던 놈이 그 딸리 쇼즈를 다른 룸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전해줬다고 합니다. 딸리 쇼즈야 지금 너희 큰형님 쩌우산이 밖에서 힘을 쓰고 있거든? 그러니 네 놈은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란 같은 건 절대로 피우지 말라. 그리고 이 수쇠와 족쇠가 힘들지. 자, 내 쩌우산꺼의 멘즈를 봐서 풀어줄 테니 푹 쉬고 있어라. 네, 딸리 쇼즈같이 사형수나 이 마약범들은 잡자마자 수쇠와 족쇠를 채운다고 하는데 이는 무게가 18근이나 되는 수쇠와 족쇠인 이걸 차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고 이 도망을 칠 수도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간수가 글쎄 공구들을 꺼내오더니 한참 동안 뚝딱뚝딱 거리고 열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얘기들을 전해드는 띵바이허 일당들은 이 다들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드는 거였다는데 자, 이어 쩌우산이 또 전화기를 빼들더니 다른 한 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, 왕따거 낸다네요. 내 그 쩌우산 아우요. 이놈 이름이 왕원성이라고 부르는 난관구역의 부경찰서장이었다는데 쩌우산은 저번에 왕즈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걸 덮느라고 이 왕원성과 면목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또 다른 경찰 놈들을 통해서 면목을 안 거니 경찰 측에서는 오만 위에만 받는다고 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쩌우산 이놈이 글쎄 령도간 부님들 고생하신다고 신말 위에는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쩌우산은 이토록 이 관계 처리를 위하여 돈을 그냥 펑펑 써댔다는데 이러니 왕원성 같은 탐관 어리들이 좋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? 쪼다거! 발음이 좀 이상하죠? 여러분은 아시죠? 성씨가 쪼가인 형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걸. 어이 쪼다거! 그래 그래 뭔 일이라도 있나? 쩌우산은 이 왕원성을 통하여 텐신이라 놈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류쿠엔이고 띵바이허고 다들 와 하고 환호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이러한 무조건 사형이 지명수배자도 꺼내줄 수 있다? 그 쩌우산이 멘즈가 이 장춘시에서 얼마나 빵빵하게 먹히느냐 알 수 있겠는데 하지만 멘즈는 멘즈지만 이 쩌우산이 따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따윈이니 내 쩌우산인데 그 딸리 쇼즈를 위해 내 힘이 다 닦아놨는데 말이다. 근데 그래도 그 돈은 너가 내라. 어차피 딸리 쇼즈 이제 나를 아니고 너를 따르잖냐. 네, 그러자 따윈도 이 연신 오케이를 하면 고맙다고 했다는데 이 따윈 거라는 놈도 지금
지금은 영향력이 별로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크는 놈인데 따위는 다짜고짜 금고에서 이 만 위엔짜리 스무 묶음을 꺼내서 이 가방에 싣고는 다짜고짜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말입니다. 따위는 과연 따리 쇼즈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